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그게 좀 막하죠. 그래, 뭐 막해.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너무 얌전한 척하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좀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임하시는 소감들을 좀 각오를 좀. 아, 근데 지금 말하기가 힘들어. 이거 이모 입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 아이고, 어르신. 아파, 아이고, 어르신. 골병이? 아. 네. 아무튼, 어떻게 지난번에 그랑프리 좀 어떠셨어요? 저 결과 보셨잖아요. 같이 여기 저희 멤버들이, 페팝 멤버들이 다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랑프리 장소에 있었는데, 저희를 보신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실 텐데, 조 기자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못 에이. 알아봤나? 아니, 꼭 숨어 있어서 그러잖아. 어디 숨어 있어요? 저 되게 숨어 있어도 잘 보이는 외모예요. 한마디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잘못볼 그거를 수도 얘기하고 있지. 어떡해. 그렇지, 맞다. 뭐 마지막 방송인데. 저 그랑프리 진짜 멘붕이었어요. 경부대로 가. 깜놀, 경부대로 가. 깜놀. 원더볼트 그렇게 잘 타줬는데 경부대로 가 우승을. 너무 낙승을.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저는. 아, 저번에 왜그 우리 저기 뭐냐 머털님 저 지난번에 안 오셨을 때그 경부대로 뭐 순돌님한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 2300m를 아, 네, 그때 얘기했었죠. 가능할까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니, 머터라? 저요? 경부대로가 그때 뭐 CC가 바뀌느냐, 뭐 우승하면 경부대로가 아, 그동안 우승하면 뭐 없었기 매니피. 때문에 2300m 매니피가 한 번도 우승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놀랬고요. 일단은 장구영님께, 어이구, 이름 말해버렸네. 배팅 하셨어요? 그 경부대로에? 안 했어요, 저는. 다른 거 했어요. 노바디 캐치미. 네. 네네네. 그 아까 말씀 아, 어쨌든 그 삼정대왕 넘어져서 너무 성정제왕 삼정대왕 넘어져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쵸 중간에 3코너 4코너 돌아 나오면서 저기 넘어졌어 그쵸 전도가 김영국 됐죠. 미스한테 네. 울리면서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말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꿈님이 한 번쯤 와줄 줄 알았는데 그 현장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린 그래서 나 네. 저는 제가 꿈오빠랑 같이 있었는데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맞아. 아이 그 그게 오랫동안 뭐지? 막 넘어져 삼정제왕을 본 예. 못본것 같아. 그냥 경부대로 들어온 거 보고 거의 그때는 멘붕 상태였지. 아, 제가 경부대로 왜? 들어와서 제가 왜? 원더볼트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 옆에서 경부대로 지나가니까 뭐지? 뭐 아, 이렇게 삼정제왕이 됐었어. 그건 봤어. 마지막 넘어지는 곡선 거. 3코너 딱 지나가지고 곡선 올때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거. 근데 딱 4코너쯤 오니까 죽었어. 그러면 그때 섰어. 섰어. 그때. 섰는데 이게 그 10% 다리가 걸리긴 했는데 그게 걸려서 쓰러지 아니, 걸리긴 했어. 걸렸는데 다리 힘도 풀려가지고 더그 쓰러졌을 거야 아마. 그게 재결에서는 그래서 그뭐 전도가 됐다고 해서 그 지금 뭐 노바디 캐치미를 쉽게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그 우리 재결 심판위원들의 그 저기가 능력 우선주의였는데 그러니까요. 삼정제왕 같은 경우는 그 걸음 이렇게 해서 4코너에서 직선으로 오는 모양새도 되게 이상하게 들어왔거든. 맞아요. 그러면 다리 풀렸어 그때. 노바디 캐치미가 더 능력이 세단 얘기밖에 되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낙마를 했더라도 노바디 캐치미 시켜고 주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들 모순에 빠지는 판결을 난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니, 일단 그러니까. 저 아니 저 다리가 걸렸고 그래서 그 말이 넘어져서 기승 낙마되면 아니 강착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아니. 왜 기승전지를 누기 직접 아니 그거? 근데 다리가 걸렸듯 지금까지 뭐냐면 파울이지 파울이 아니라 능력 착차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길 놈이 이기면 그거는 파울을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였다가 지금까지 팔 저기 뭐야 결 저기 맞아 맞아 판결의 기준이었잖아. 아니야 근데 낙마하면 다 근데 그 그러니까 이게 내 제재 얘기일까? 먹고 그러니까 기승 낙마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 낙마라고 했다고 해서 판정의 기준이 확 바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애매하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게 기준인 건 예, 분명해요. 일관성이 없고. 아니 재결은 왜 그러셨어요? 내가 재결한테 질문하시는 거?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왜 그랬니? 아니 근데 지금 재결 얘기가 나와서 그거 말고도 왜 제주에서도 난리 났었잖아요. 제주 일마배가 있었어요. 그 전날 네, 토요일 토요일 날. 날에. 근데 제주 일마배에서 8번마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기립을 하면서 앞가슴으로 그
게이트를 누르는 바람에 다른 말들에 비해서 게이트가 늦게 열렸어요. 한 0.1초 정도 따닥 이런 순서대로 열렸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늦발했다, 늦발 이런 거는 지금 뭐 출발 불성립이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출발 불성립 제도의 그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은 외부의 압력이나 뭐 외부의 요건에 의해 가지고 뭐 안 열릴 경우 안 열릴 경우는 제외한다였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말이 요동을 하면서 눌려서 안 열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성립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경주에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선 경주 되면은 발주기들이 문제네. 올해 KR에코 마을 경주에서 그렇죠. 우리 거탑이 참거탑 발주기 문이 안 열리면서 안에서 요동치다가 입맛 전도 되고 뭐 이렇게 됐었던 상황인데 그것도 그냥 출발 성립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하고 싶은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동영상 심의가 걸리면 심의 사항에 대해서 다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정은 났어요. 번복은 안 되지만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걸 다 공개하면서 서로 왜 이거를 그렇게 안 줬는지 줬는지 팬들도 알아야 되고 심판들도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심의사항 끝나면 현장에서 딱 그냥 보여주고서는 끝이라고 이게 이거는 빨리빨리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년에 홈페이지 올린다고 하니까, 한다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김용 기수가 너무 불쌍한 게 그 전에 금빛비상이었죠? 금빛태양이었다. 금빛태양 기승하다가 낙마해 갖고서는 다친 기수였단 말이에요. 오픈 경주 특성상 대체할 기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다른 기수 같았으면 벌써 기수 교체 됐을 그런 상황인데 그 노버디 캐치미 타겠다고 그걸 갔니 뭐더라 어? 노버디 캐치미 그 기승하겠다고 여기 사람과 꿈님도 노버디 캐치미 가지 않으셨어요? 어쨌거나 나 얘기 좀 할까? 리슨? 그 기승하겠다고 남아 있었던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바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김영훈 교수에게도 좀 심심한 위로의 표시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 저 경마장 나갈 때 김영국 기수 봤다. 근데 쌩쌩해. 조성범 드는 거죠. 아 근데 다음 날 뻑적이 했을 거야. 막 떨어졌지. 기승전기 6일 먹었지. 아유 지난주는 아주 걔는 강제 휴가 당했어. 어쨌든 조성범 기수하고 둘이서 그 철래 이렇게 둘이서 같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성범 기수한테 저기 수고했다 그러고 용궁 기수한테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서 내려가라 이제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아니 김영국 기수 그때 낙마하고 나서 직후에 제가 기수 옆에 쪽에 있었는데 김영국 기수가 뭐 굳이 또 타시겠다고 근데 사실 그거 하나 보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할만하죠.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랑프리에 마무리됐는데 이게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대한민국 2014년 청마의 해 경마 10대 뉴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10대 뉴스를 준비했어요. 와. 네, 그래서 와. 이 경부대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경부대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 우리가 그동안 2014년 동안에 과연 경마계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니경아리 뽑는 2014년 제가 뭔가를 준비했어요. 니경아리 꼽는 2014년 경마 10대 뉴스. 자체 효과음. 요술봉을 어제 이마트 가서 부랴부랴 이제 사와가지고 뭔가 좀 이제 좀 해보려고. 네, 저희가 꼽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저희 니경아리 멤버들이 꼽은 10가지 뉴스니까 혹시나 왜 이 내용 없어 아쉬우시더라도 그냥 뭐 그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저희가 나름대로 추리고 추렸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보니까 1번부터 약간 좀 주관성이 큽니다. 1번 자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뉴스? 첫 번째 1대 뉴스? 네, 첫 번째 뉴스 니들이 경마를 알아 팟캐스트 오픈! 와 대박 사건이죠, 사실. 네, 저희가 건방지게 한번 첫 번째 뉴스로 2014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니들이 경마를 알아 팟캐스트가 오픈됐다라는 거를 감히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럼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팟캐스트라는 것이 사실 경마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굉장히
즐겁게 했죠? 이 악물고 즐겁게 했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 네, 네. 다치기도 했고 골절상에. 네. 아우 마신 술이 얼마고 술값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얼마고.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네. 방송 첫 해나고서는 우리 조 기자나 마타하리님 같은 경우 출마투표소에서 관계자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래서 마음고생 그분은 지금도 안 보세요. 마음고생들 많았고요. 저 네. 개인적으로도 뭐 이제 삼지통합 얘기할 때나 다른 얘기할 때 좀 오해 뭐 오해도 좀 많이 받고 또 마사이프락지 싫은 네. 소리도 듣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이렇게 마지막 방송까지 살아남아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얘기하게 된 거는 뭐 굳이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유래를 얘기하면은 저희가 술자리에서 이게 저희끼리 막 경마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좀 여기 저희가 아직 사랑과 꿈님이나 순돌이님이나 뭐 마타리님 뭐 모터룸님이나 다 이제 좀 경마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이런 내용을 좀 많은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이제 팟캐스트가 기획이 되게 됐고 그러니까 마사의 방송이 있으면 경마팬이 만드는 방송은 또 어떨까? 경마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송. 그러니까 마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사회도 깔 수 있고 뭐 기수가 잘못하면 기수도 깔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좀 그런 경마팬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예. 팟빵에 댓글이 올라왔지만 심하게 올라왔던데 깔려면 제대로 깔아. 이렇게 깔려. 인디밴드 2님 기억하시죠? 아이 추적해. 아니 근데 맞는 말이에요. 팬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지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욕심은 많고 할 얘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고요. 마사회를 왜 제대로 안 깠냐라는 부분 자 개인적으로 제 메일 주소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마사회를 왜 까야 되죠? 왜에 대한 정책성이 없으면 굳이 깔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마타리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잘못한 게 없으면 굳이 깔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딱히 깔 수가 없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 잘못하고 있는 거 뭐 어떻게 까요? 그렇기 때문에 못 깠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 될까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도 뭐 깠다고 그런 것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꿈 형님이나 우리 주제 마타리님이나 충분히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까다가 욕도 시원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젠체했어. 전잔 찬수. 저는 오늘 약간 이 구역에 미친 뭐는 나야 이런 것처럼 입 컨셉으로. 그러게 봐요. 나 저 욕 저 사석에서 보면 저 욕 엄청 잘해요. 그러면 방송 이거 저 욕한 거 한 번도 못 뵀는데 삐삐 계속 나가는데 오늘 한번 해보시죠. 아, 형 오늘 뭐 막방인데 한번 어차피 효과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삐삐기야. 맞아 맞아. 저희도 좀 글쎄요 좀 내려놓고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이고 이게 없다 보니까 뭐 만족스럽게 저희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시행착오도 받았고 했는데 아무튼 예 뭐 그래서 뭐 니들이 경마라 제목부터 좀 불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자극적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타도 서울은 부경한테 깨지느냐 이게 자극적인 것 같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저희 진심은 경마를 사랑하는 사람 경마 팬들의 모임. 예 그렇죠. 사실 시즌 2가 시작이 된다면. 되기를 바라고요. 시즌2가 된다면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팬의 입장에서 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팬이니까. 맞아요. 팬이니까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입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시즌2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머털님께서는 뭐 지금 좀 어떠셨어요? 경마팬 입장에서 초보팬 입장에서 이 영화를 했었는데 시즌2. 저는 뭐 그다지 많은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해줘. 네? 너무 다른 분들이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듣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돈 드릴까요? 수업료 수업료 내 그러면. 예,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저희가 좀 경마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두 번째 그리고 또 자극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갔던 것처럼 초심을 좀 살려서 두 번째 저희가 주제를 두 번째 뉴스. 아유, 여기 좀 센데요. 어떻게 해볼게요. 현명관 취임, 경마장은 에버랜드를 꿈꾸나! 네. 와.
아, 이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되게 가식적으로 하고 지금 요술봉을 흔들고 있어요. 예, 사실 현명관 회장 취임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 이거는 10대 뉴스가 아니다 라고 결사 반대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저는 이거는 결정타였다고 봐요. 2014년을 강타한 경막의 핫이슈 현명관 회장 취임. 신년사 보고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S사의 놀이동산만큼 좋은 공원을 만들겠다. 에버랜드. 에버랜드만큼. 아니 근데 현명관 회장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는 네. 경마 팬들이나 경마 관계자들이 굉장한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삼성 출신이시고 해갖고 CEO 출신에. 그래서 저기 이제 민간 우리 예전에 난 돈 끌어올 줄 알았지. 돈은 안 끌어오고 보니까 삼성에서 자문위원단을 10월부터 막 끌어왔다고 기사가 자기 뜨더라고요. 자기 인맥만 끌어왔다고. 아니 이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천명관 회장 제34대 회장이죠. 이게 전 삼성물산의 회장이셨고 뭐냐 삼성 비서실장 출신이신데 예, 그 데려오시면서 이제 CEO 좀 있다가 오신 분들이 과연 마사회를 어떻게 혁신을 시켜줄 것인가 해서 혁신은 많이 됐어요. 이제 일단 경마공원이라는 표현이 레츠런 파크로 바뀐 것부터가 좀 파격적이었죠. 파격적이 아니었나요? 파격적이었죠. 다들 한심하게 뭐 하는 짓인데 다들 이랬던 파격이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지금 장애지사도 명칭이 다 레츠런 CCC 뭐 문화공감센터로 다 바꾸고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보기에는 했던 게 이제 이미지 개선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뭔가를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F 팀들도 되게 많이 꾸렸고 이게 마사야 네. 내부에서는 TF 팀 꾸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 이미지 개선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명과 암이 나눠지는 게 이제 좋은 점은 복지는 확실히 좀 많이 뭐 초보 커플존도 생기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시설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스낵 생긴 거 네, 뭐 안에 생맥주도 팔고 막 이런 뭐랄까요 테마파크화로 되는 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이제 경마 쪽에서 뭐가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년사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경마 계획이 아니라 경마 공원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공원 설계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사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경마를 경마로서 보지 않고 말과 함께하는 뭐 1차부터 크게는 5차 산업까지 함께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보지 않고 일개의 놀이 매체로만 본 게 아닌가. 그것이 불러일으킨 이후에 우리가 또 10대 뉴스로 얘기할 수많은 사건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나 너무 까? 나 이제 출입 금지야? 아직 더 까요. 더 원래 더 했는데. 아니 뭐 이제 애초에 신년사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경마를 할 수 있는 하는 곳이 아니라 경마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이미지 개선은 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친구들도 좀 많이 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성공적인가요?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현명관 회장님의 뭐 공과 뭐 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는데. 저는 뭐 공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도 좀 얘기해 줘. 아, 나는 그 개인적으로 네. 가장 제가 저기 현명관 회장님한테 처음에 딱 실망을 많이 했던 게 그 리스펙트 행사할 때, 리스펙트 이벤트 할 때. 야, 우리 그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야. 그렇구나. 그때 얘기할게요. 나도 아까 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다음 주제와 겹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 안 하고 지금 참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아 근데 오빠는 왜 현명관 회장 취임이 10대 뉴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냥 나는 그 경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기 위주로 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난 아 내 블로그에서는 저 마사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까잖아. 걔네들이 어떻게 하든 정책도 왜냐면 그러니까 회사 일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 일은 나는 그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런 좀 잘 안 들고 그냥 오로지 경마 얘기만 한다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경마 위주로 가고 싶었지. 근데 다섯 명 중에 이제 다수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냥 나는 거기서 더 이상 한번 딱 반대하고 안 했는데 그냥 난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러지 할 얘기는 많지. 나는 이게 네. 경마 위주로 그냥 그 10대 뉴스를 그 내 생각은 그랬어 처음에는.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니 근데 경마장을 경마 공원 자꾸 공원화 공원화 각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은 좋은데 경마의 본질을 찾고 본질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딴 길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이슈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아유 미리 얘기해버렸네. 그 얘기해야 되겠네. 그 네, 다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10대 뉴스 중에 다음에 산지통합이라든가 우리나라 아까 그 파트 2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계획들이 있잖아.
그러려면은 사실은 뭐 경마를 가족공원이나 공원이나 아주 뭐 에버랜드처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 2 현 회장이 자기 임기 내 파트 2가 파트 1을 가려면 경마에 대한 어떤 수준 향상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냥 그 그러니까 뭐 핫이슈라니까 이게. 경마와 관계없는 다른 것만 잘 해놓고 이 경마 쪽에는 별로 이렇게 수준이 끌어 특히 그럼. 서울 경마는 얼마나 망가졌니. 완전히 개판됐잖아 서울 경마는. 네. 어? 그런데 그거 저 뭐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 같은 거는 안 하고 이 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음 그 뉴스에 겹치니까 얘기를 길게 못하겠지만 아무튼 좀 그 이게 아쉬웠다. 본질을 너무 벗어나는 막 그 경마장은 경마장이거든. 경마장은 경마가 열리는 곳이잖아. 그러면 맞아요. 경주 경마 그거부터 어떻게 좀 끌어올려야지 무슨 나 그래도 예시장 유도마한테 루돌프 해놓으니까 이쁘긴 하더라. 아니 왜 저 간에 가족공원에다가 저 롤러코스터 같은 거 달아놓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 나 그거 기대했는데 그래. 에버랜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지. 나 팔팔려서 타는 줄 알았네. 자이언트롭 하나 가게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삼성화에서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일단 마케팅 부분에서는 되지만 정작 중요한 이 경마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뭔가 대책이 없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느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유관 단체들끼리도 대화가 좀 안 되고 있고 막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기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용산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좀 어떻게 잘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절대요. 마사에서 근데 뭐 노력은 했겠지만 글쎄 뭐 제대로 됐다고 난 보진 않는데 아, 절대 됐다고 네. 보지도 않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일단 에버랜드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확실히 에버랜드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확실히 경마 발전 시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아까 저 기자가 다섯 자로 압축하는 뭐 그런 뭐 그래 오빠가 해줘. 그럼 이 뉴스에 대해서는 그건가? 과천 에버랜드? 과천 에버랜드? 아, 재미없어? 네, 이거 나왔겠는데. 과천 에버랜드? 저는 그냥 회장님한테 그냥 저기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저기 지금 2015년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2015년 보름밖에 없는데 2015년 경마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 저는 항상 우리나라 경마 계획이 늦게 나와. 1월달, 2월달 가서 나오거든요. 그 전에 왜 2015년 거를 왜 못 짜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 해마다 그렇게 네. 해왔대요. 해마다 그거 바꿔야지. 일본, 제가 자꾸 일본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JRA는 내년 3월 거까지 계획 벌써 11월 달에 다 나왔어요. 내 말이. 팬들이 그걸 다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관행이라고 한 달 또 늦추고 1월 하순에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자꾸 변화하고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할 생각들을 하셔야죠. 예. 회장님, 회장님 요거는. 근데 거기 이제 내부 정리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또 뭐 이제 임원 교체하고 부서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내부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명한 이 회장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 성과주의제로 지금 바꾸면서 지금 마사회 직원들도 지금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도 정리가 안 되고요. 팟캐스트도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네 아무튼 현명한 회장이 오면서. 뭔가 이제 경마장이 에버랜드화가 되어가고 있으나 이 경마의 품질 자체는 경마 자체의 품질 자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우리의 상류. 경마는 어디로 이런 상황이다 과연 2015년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둥 나단으로 이제 잠깐 이렇게 딱 해보고요 네 그렇고 그러고 넘어갈까요 마무리를 네,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10대 뉴스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자 다음 세 번째 뉴스 파트 2 본격화 산지 통합 레이팅 실시. 아 힘들어. 이거 요술봉을 켜야 되는데 이게 좀 빡세네요. 네. 이 부분에 좀 뭐 이건 뭐 저희가 또 주제로 또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렇죠. 네. 사실 파트 2를 지금 임기 내에 가겠다고 그 계획을 세운 게 지금 그게 한계 하자예요. 그게 하자인 것 같아요. 저 마사 회장이 임기가 몇 년? 3년? 3년. 3년 안에 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인 거지. 에버랜드 할 거냐, 3년 안에 파트 2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이거 아니 이런 거, 아니 그래 파트 2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만 잡아도 갈 수는 있을 수 있어. 아니면 3년 안에 파트 2 갈라면 갈 수 있어. 이거는 그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래 그 외교력, 뭐 외교력? 어떤 그 네. 정치력 네. 이런 거로 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목표가 파트 2가 아니라 파트 1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3년 내에 어떻게 파트 1을 가. 아, 이거 3년 안에 파트 1 아닌데? 파트 2!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현행 임기 내 파트 1까지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냐 말도 안 되는 거고 파트 2는 사실 아 이제 2년 남았지? 네. 갈라면 갈 수도 있어 이거는.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급하냐고.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파트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실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경주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뭘 이렇게 억지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무너져버릴까 봐 저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렇지.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무너진다니까. 맞아 맞아. 무너져버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는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좀 아, 그 이 3년 안에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3년 임기제가 참 야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사회하고 유관 단체하고 보면 기차길 서로 평행선에서 반대쪽으로만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 갖고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팬들이 볼 때는 유관 단체나 마사회 모두 다 저기 하셔야 되는 게 이권 싸움처럼밖에 안 보여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권 싸움이 아닌데 지금. 네. 한국 경마의 미래를 지금 저기 변하느냐 마느냐의 지금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이권만 갖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 안타깝고 그런 부분 좀 많이들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사실 산지 통합하고 레이팅이 파트 2를 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각자의 목적과 목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트 2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산지통합과 레이팅이 불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한 거죠, 조 기자님?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이거 진행 상황을 살짝 보면은 산지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측에서는 뭐 이제 일단 마사회 측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고 생산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면 거부를 아직까지 처음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마사회 측에서는 또 이 정도로 물러섰으면 됐지라는 입장이고, 네, 유관단체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주협회 내에서는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생산자협회 측에서는, 결사 반대쪽? 네,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네.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지금 뭐 이런저런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교통정리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날 방송 끝나고 저도 이제 지인, 생산자 지인한테 항의성 카톡을 왠지 그 지인 되게 잘생겼을 것 같다. 되게 키도 크고 예전에 축구했었어. 아니야. 아무튼 어쨌든 되게 좀 근데 민감한 사안인 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인이 탓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 이렇게 뭐 잘생겼을 것 같다 얘기해봤자 어쨌거나 그 지인의 의견은 뭐였어요? 억울하다? 지인의 의견은 순돌님이 아마 통화를 하셨을 겁니다. 한번 네. 들어볼까요? 아니 뭘 들어? 그러니까 대충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기억나시냐면은 너무 자기 입장이 있는데 그 각자의 위치에 안 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그런 팬 입장에서 식으로, 네.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저는 얘기했다? 팬 입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방송이 팬 입장에서 하는 방송이고.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생산자의 목소리가 있으면 생산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생산자협회 네. 홈페이지는 죽었어 거기는. 아니 어쨌든 간에 거기는 그것도 몇 년 동안 안 올라오는데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그래요. 그게 우리는 분명히 팬을 위한 방송이고 팬들이 말하는 방송인데 팬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잖아. 내가 생산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금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생산자들끼리 팟캐스트를 만들자. 그렇지. 그 차라리 그렇게 하던 거 아니면 그렇게 방송을 해야지. 네. 그 자기들의 의견을 우리가 지금 의사를 청취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거 참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 마사회나 저기 생산자협회나 마주협회나 좀 아까 얘기했듯이 좀 하여튼 좀 그래. 그래. 속상한 건 사실 생산자들 안타깝긴 네. 해요.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 말산업을 놓고 가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바로 생산자들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3년이래.
2022년에 뭐 지원대 유치한대 뭐 세계적인 지원대 유치한대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분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분들은 지원대 그런 것보다는 산지 통합이 더 적인 거지. 지원대 그런 건 상관없지. 지원 산지 통합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당장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산지 통합 갖고 그러시는 건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마사회처럼 3년 안에 다 그 계획이 바뀌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말 생산자 분들은 엄마 말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수태 애가 나오기까지 1년여의 시간, 경매장에 나가기까지 또다시 1년. 그런 식으로 계속 최소한 5년의 그 스케줄을 가지고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훨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신승자분들의 목소리에 이건 이권 다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걔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참여광장 갔더니 뭐,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네. 그런 사람은 저 한번 봅시다. 문장 한번 나오세요. 진짜 말 잘한다. 짜증나가지고. 학원 다녀요? 문장학원? 현피 신청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는 아마 2014년이 넘어서 2015년까지 가져갈 어떻게 보면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렇죠. 네, 내년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돌님?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아까도 이건 좀 그래 뭐 이 정도로. 네 어쨌든 이 진통은 아마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밥그릇 싸움이라는 사람들은 딱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배팅 외에는 관심 없는 거야. 배팅 외에 관심 없으면 다 밖에서는 좀 보일 수가 있어. 그럼 배팅이나 하라 그래. 왜 거기 와서 떠들어요? 지 못 맞춘 거에 거기 와서 하풀이야. 조 기자님 그 좀 안 어울리는데. 제가 지금 계속 요술봉 들고 있거든요. 자, 뾰로롱 하나 또. 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지금 정책 얘기한다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어요. 이제 조금 우리 좀 이제 다들 좀 즐겁게 경주 얘기. 난 경주가 너무 좋아요. 자, 네 번째구나. 네 번째 뉴스. 아시아 챌린지 컵. 안 나와. 와. 야, 그거 얼마짜리야? 8,900원 주고 샀어요. 오, 비싸. 괜찮은데? 네, 저기, 네. 아시아 챌린지 컵, SBS, ESPN배, 원래 한일 경주마 교류 경주였던 것이, 원래 지난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최초, 경주마 교류 경주로 했던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플러스로 싱가포르 말까지 와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누구니 저기 싱가포르의 엘파드리노가 1400m 신기록 1분 23초 8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원더볼트가 1분 24초 1 해서 이제 2위를 하는 기록을 세웠던 그런 경주였죠. 좀 대대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말들도 오고 다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은근 신났죠. 날씨도 좋았고 진짜 뭔가 좀 저는 괜히 되게 축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만큼은 맞아요. 네. 아, 그때도 원더볼트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원더볼트 약간 다 이겼잖아요. 원더볼트가 일본 말들은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말들도 두 마리는 이기긴 했어요. 어쨌든 다 이겼으니까. 그것보다도 기록 자체가 좋았잖아. 원더볼트 24초 1, 뭐 엘파지노 23초 8인데 서울에서 23초 나왔을 때 다들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 그 엘파지노 기록이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서울에 1,400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그 서울 부경 통틀어도 그러니까 외국말 빼고 원더볼트 24초 1이 가장 빠른 기록이 1,400에서 기록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원더볼트 말 아껴야 잘 살죠. 원더볼트 약간 무리해서 그리고 좀 한동안 아팠잖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에요? 얘는 그거지 발바닥 상처 나가지고 탑창이니까 그거는 뭐 상처 안 오면 되니까. 아 근데 싱가포르 말들이 아니라 엘파드리노는 정말 수준이, 이게 바로 그 레이팅, 그런 높은 상위군의 이 말이구나. 이게 4코너 돌아서 나오는데, 치고 나오는데, 쭉쭉 나오는 게. 개만 막 후광 있는 것 같아. 푹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그 게? 기수도 보면, 기승 자세 자체가 딱 딱 보면 딱 모기 스타일처럼 쫙 붙어갖고, 목에 딱 붙어갖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준비 과정에서 너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원래는 한일 경주, 한일 교류 경주로 진행되고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갑자기 싱가포르 막
들어오고 아시아 챌린지컵 된다고 하면서 획획획 다 바뀌고 그러면서 또 부경까지 이제 또 부경말이 갑자기 또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뭐 준비했던 거 다 무너지고 거기다가 일본 쪽에서도 사실 불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후문도 아니고 그 뒤로 밝혀진 거지만 일본 입장에서 솔직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실컷 자기네들 이제 또 검역도 하고 막 뚫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난데없는 손님 싱가포르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끼어드니까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이꼴 난다니까. 너무 갑작스러워. 내년에 일본 애들이 이거 하겠어요? 한국에 이제 오겠어? 지금 거의 뭐 네. 마지막이다. 게임 오바데아 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게다가 그 일본에 그 우리나라 이번에 세 마리 감독도 다 저 비리비리한 애들 가가지고 바닥치고 왔잖아. 왜 우리의 히어이 컨츠가 어때서 6등이나 했는데 그 말이 어때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왓츠빌리지로 패를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또 정예 멤버 모은다고 해서 모아놨는데 막 그래봐요 지방경마?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또 급작스럽게 계획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여튼 정신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SBS ESPN 배로다가 했던 게 한일 교류전이었다고 말이에요. 교류전을 갑자기 석 달 전에 싱가포르 말 들어온데 수근수근 되더니 검역 체결이 아시아 챌린지컵 일주일 전에 됩니다. 옷 열릴 뻔한 대회예요. 검역 체결이 아주 그냥 거의 뭐 막판 타결 뭐 극적 협상 뭐 이래가지고 검역 체결이 완료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뭡니까? 경마 팬 입장에서는 그 재미는 있어. 더. 아, 재미는 있었죠. 재미는 있어. 근데 이건 응원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아니 즉흥적으로 했지만 경합팬 입장에서 경주만 보는 것만 따지면 재미는 있잖아. 근데, 완전 재밌었죠. 근데 재미는 있었는데 그걸 계속 내년에도 가야지. 근데 맞아. 지금 상황은 그래. 한 번으로 계획성 없이 했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이게 돼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이건 어때요? 일회성 축제로 계속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번에 싱가포르 들어오는 그 추진력을 보고 반했어. 나 완전 반했어. 방역했어. 일본 애들도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끌려오는 모습 보고 나는 완전 반했어. 우리 매회 이렇게 하자고요. 컨셉 잡자 이렇게. 매회 급작스럽게. 내년에는 이제 저 일본 애들 빠지고 뭐 마카오나 싱가포르랑 같이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검역 체결 일주일 전에 딱 완료하고 근데 어제 서울 마주들이 또 이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그렇죠. 어차피 서울 경마에 그 예산된 책정된 상금으로다가 경주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많더라. 이번에 그러니까 서울 마주들이 불쾌했던 게 그거잖아. 그 일본말 세 마리만 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했던 거니까. 네. 근데 싱가포르 세 마리 왔어. 북경에서 두 마리 왔어. 다섯 마리가 왔단 말이야. 그럼 서울 마주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1등부터 5등까지 원더볼트가 2등을 했지만 나머지 네 마리는 그 싱가포르말 또 북경말 그리고 저 두 마리는 저 일본말이잖아. 4등, 네. 5등. 그러니까 원래 일본말 왔으면은 우리나라가 세 마리 정도는 그 착수권에 들 수 있었는데 막 일본도 부경도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진짜 딱 원두부터 하나만 딱 먹고 다 뺏겼다고. 그러니까 서울 마주들이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그것도. 서울 마주들이 각출해갖고 싱가포르하고 일본말들 수송비 대주고 뭐 그리고 걔네들이 돈 내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줘서 오라고 해. 뭐 마주들이 상금 내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무슨 호구야? 그러니까 저 일본에 원정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는 마주들이 호응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열받죠. 이건 에이 안 해. 열받아. 에이. 에이. 그치. 죽 써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고.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긴 거는 이 상처뿐인가요? 이 아니죠. 이거는 관계자들 시선이고. 그렇지. 팬 입장에서 어땠나요? 우리 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땠어요? 분석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지만. 부분에서. 보람찼어. 그 부분에서 너무 자료가 경마팬 입장에서 너무 외국 말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지 않았어요? 너무. 없다. 마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정보를 제공해줬지? 뭐 그냥 그 경주마들하고 링크 걸어주고 하는 링크 거 걸어줬죠. 그게 끝이지. 링크 걸어준 게 어디야? 지난 작년엔 없었다고. 작년 그 찾는다고 제가. 나 일본어 배우는 줄 알았다고. 어쨌든 링크 걸어준 걸로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좀. 뭐 근데 그 어쨌든 작년보다 기록도 훨씬 빨랐고 그 경주 자체는 더 재미는 있었어. 박진감도 있고.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링크 걸어준 것 때문에 보면은 그래도 마사이가 딱 하나 잘한 건 있어. 외국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 마사회 자료 이 저기 데이터의 이 퀄리티나 이 저기 막 이 검색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 IT 강국인데. 내가 그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마사회가 한 가지 좋은 거는 정보가 참 찾기 편하게 돼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 다른 그 사이트 아니면은 마사회만큼 이렇게 정보 이 많이 제공되는데 사이트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 한두 군데. 경마 수준은 밀려도 그건 밀리지 않아요. IT는 밀리지 않는다. 저는 뭐라도 하나씩 해야지. 뭐라도 하나만. 어쨌든 저는 그리고 그 싱가포르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너무 재밌게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기수 복색에 맞춰가지고 그 말 막 땡땡이 주황색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황색에다가 파란색 땡땡이 그 기수복이 있었는데 그 넥타이를 다 맞춰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우우 막 이러고 하는데 와 우리가 뭐 원더볼트 응원한다고 찬호 복색을 뭐 맞춰 입고 이렇게 찬호 기수 마주 복색이잖아. 아 그건 그렇겠네요. 근데 그 경주로 그 하마대 있는데 네. 되게 어여쁜 아가씨들이 외국 아가씨들 그 복색을 입고 아 네네. 하마대 아니고 중문 입구였어요. 아 네, 그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걔네들이 막 과자 같은 거 나눠주고 네. 그랬지 않나? 포춘 쿠키. 그게 싱가포르 그 전통 의상, 한국 네, 전통 의상, 예, 네. 일본 전통 의상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시상식에 앞서가지고는 한국 전통 무슨 택견이랑 해서 뒤에서 막 가야금 치는데 앞에서 막 뭐지 비보이 댄스 추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전 좋았어요. 재밌었겠다. 네, 막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축제 같은 느낌이어서 괜찮았던 기억. 그런 대회가 계속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경주 외적인 부분에서 기록이나 뭐 우리 저기 엘파드리노나 원더볼도 잘 뛴 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예시장에서 마주들 쭉들 나오셔갖고 기수들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가운데서 그 예시장에 그 마주들 이렇게 오고 그런 게 작년부터지 한일 교류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 아시아 챌린지든 한일 교류든 외국하고 교류 교류를 하면서 예시장에서 문화가 바뀌니까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우리 보고 우리도 왜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깨닫잖아. 그럼 변할 수 있는 그런 맞아. 그게 기회가 되니까 그런 건 좋지. 네. 그렇지. 그런 거 그거 하고 하마대에서 가장 기분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싱가포르 엘파 저기 관계자들 엘파드리노 들어와서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수건 들고 엘파드리노 얼굴 닦아주는 거였어요. 아 경부대로 어떡하니? 네. 우리 그랑 우리 뭐 저기 뭐야 우리나라는 뭐 리얼리티를 강조해서 그 그냥 그 리얼리티는 머리, 무슨 개뿔이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좀 수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렇죠. 나는 그 원래 맞아요 그거 저 관계자분들께서 조금씩 먼저 신경 써주는 게 그건 맞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안 보시나 보죠. 근데 안 보시나 보는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저는 마사회에서 마사회 담당자들이든 누구든 나서 수건 들고 와서 몇 번 이렇게 좀 닦아주고 하면 아니 뭐, 걔네가 뭐, 그런 것까지 해줄 그 아니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거는 아니 그래 마사회가 해주면 좋은 아니 근데 이거는 막 할 게 아니라 네. 이거 그 소속 그 관리사들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아니 그거 닦아주는 게 어려워. 아 저렇게 닦아주고 물이라도 좀 우승만 돼. 한 모금 먹여주고 좀. 우승만 돼. 아, 그러니까. 아, 우리 그리고 다음 대상 경주 때 그러면 우리가 수건을 들고 한번 전화 수건을 들고 이걸 닦아주세요 이러면 어때? 물 한 병 이렇게 PT병에 그 들고 있을까? 내가 테스트야 들고 있을게. 아시아 챌린저컵에서 그게 가장 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기수 그 저 우승했던 기수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 다 닦아준 다음에 꽃잔등에 키스해주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경마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와 다른 스포츠와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도 좋았어. 그 기수 막 세레모니한데 막 채찍 들고 막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맞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진 찍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아. 더 해주세요. 막 이러나.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 아마 싱가포르 말들은 말이 잘 뛴 거고 우리나라 말들은 기수가 잘 타나 봐요. 기수 잘 생기면 됐지 뭐 최시대 화이팅. 그 시상식 문화도 에휴. 그 시상식 문화도 우리나라는 너무 저기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 참 일단, 인본주의에 충실해. 말 중심으로 아니 하마대에서 이제 바쁘면은 저 시상식 할 때 막 이렇게 그 저 옆에서 돌고 있잖아 밀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닦아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 관리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아, 오빠 그러지 마. 또 욕하면 또 욕 먹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무시중 회사님 저 관리사한테 다음부터 좀 닦아주라고 좀 얘기 좀 해줘봐. 아이 팟빵 후기 보니까 서울 관리사분이신데 꿈님 팬인데 저 사랑과 꿈님 팬입니다. 서울 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 팬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조작한 거 아니야? 이씨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저는 잘하신 분들 홍보해서 잘하신 분들 우리가 멋지게 보였다고 맞아. 아니 대상에도 우승하고 힘든데 그래도 좀 얼굴 좀 닦아주고 그러자 이거지. 제가 저기 두 번 봤거든요. 작년에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 순간 은퇴하기 전에 그때 어떤 경우 대상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딱 그 저기 시상식장 와서 딱 수건 먼저 잡고 지금 이 순간 얼굴 닦아준 거 한 번 있었고 얼마 전 브리더스컵 할 때 돌아온 년표 우승할 때 그 저기 관리사 부산 관리 그쪽 관리사 분들이 얼굴 다 닦고 저기 수건으로 다리까지 다 닦고 그리고 시상식장 나가는 거 봤거든요. 볼 때 개념 있다. 너무 그 저기 멋져 보였어요. 야, 멋있잖아. 네. 그렇게 해줘야지. 네. 그거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상경주 끝나면 우리도 하마대에서 뭔가 닦아줘 그러고 있어. 거기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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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딱 올라가지고 언제까지 노래를 그럴 거야. 오늘 한 번 했네. 야. 괜찮다. 그럼 여러분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음 대상 경주 때 하마대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저희와 함께 닦아줘 닦아줘 해주시는 걸로. 네. 미리 닦고 있을 것 같아. 터뜨렸어? 터뜨렸어? 아, 되게 뿌듯하신다. 자, 어쨌든 그 어떻게 그 아시아 챌린지 컵은 참 좀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됐던 걸로 다섯 글자 줄이는 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완전 좋았어? 완전 좋았어? 구려. 닦아. 모털님 뭐 어떻게 다섯 글자 없어요. 다음 주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황제 매니피 목에 누가 칼을 들이대나? 아, 이게 뭔가 쾌감이 느껴지는데 나 이제 이 옷을 맨날 들고 다니고 싶어요. 자, 이 매니피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참 뭐 검증도 많이 됐고 위협도 많이 받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검증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거리 검증이 된 거죠. 2000m 우승 첫 우승자마가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희망을 본 거고 검증은 저기지 뭐 우리 매니피 그 1600m에서 1800m 그 사이의 경주들을 매니피 존이라고 해서 매니피 경주마들 나오면 강점 있는 그 거리 딱 그 뭐 확실히 굳혔고. 그리고 약점으로 부각되던 그 지금 장거리 경주에서 약점들이 올해는 다 지금 뭐 경부대로가 2000m 또 2300 우승하고 그 많이 해석이 물론 됐고. 이제 저 우승을 했어. 근데 그것도 아니 그 전에도 장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닌데 왜 안 되는지 그게 미스터리였던 건데 어쨌든 안 됐잖아. 근데 그 이번에 뭐 대통령이 2000m 하고 그라프 2003 우승했다고 해서 또 그게 확실하게 장거리나 검증이 됐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경부대로 하나거든. 다양한 자마들이 광교 비상 있잖아. 광교 비상. 아유 광교 비상은 그래. 근데 다양한 자마들이 계속 2000m 뭐 급의 대상이가 아니더라도 계속 우승해주고 그러면은 검증이 됐어. 근데 그래 광교 비상까지 쳐도 딱 두 마리거든. 두 마리. 가능성을 보았다. 희성이 됐다고 했잖아. 그래, 가능성은 좀 봤지만 근데 예전부터도 안 되는 건 아니었어. 왜 안 되는지가 그게 알 수가 없던 거지.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경매 시장에서 어쨌든 부동의 1위가 매니피였잖아요. 이 올해도 계속 1위는 다 무조건 최고가 경신한 건 다 매니피였고 최고가 친 애들은 다 매니피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왜 우리가 찬스 통합이 또 돼버리면은 또 이것도 모르겠다는 어쨌든 거죠. 어쨌든 경부대로가 우승을 해서 매니피 뭐 단일 마족 그 뭐 그런 얘기처럼 이제 저 인기가 더 몰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견제면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나왔잖아요. 그 컬러즈 플라잉. 컬러즈 플라잉이 나왔는데 저기 라팔과 돌아온 현표를 배출을 하면서 매니피 자체도 제가 지금 여기 적어왔는데 매니피 자체도 예전에 어디였니? 2010년 브리더즈컵에서 선히어로 선블레이즈가 동반 입상하면서 매니피가 부각됐다고 하는데 맞아. 그런가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컬러즈 플라잉도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순서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매니피하고 또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매니피는 처음부터 좋은 안마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 근데 컬러즈 플라잉은 사실 그때 첫해 교배수가 제일 많았어. 많았는데
매니피가 상대한 그 암말들의 급하고는 다르거든. 클래스 프랑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암말들을 상대했음에도 여기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암말들이 매니피보다 좀 약간 떨어진 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매니피는 평균적으로 자마들이 잘 뛰는 자마들이 많잖아. 많이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어떤 자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클래스 프랑이는 아직까지 보면 승률이나 이런 면에서 매니피 첫 해보다는 떨어져. 많이. 근데 그러니까 얘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타일인 거야. 매니피는 3할 이상의 그러니까 타격왕 스타일이라면 클로즈 프라잉은 중장거리 홈런왕 스타일? 중장거리 포. 그러니까 타율은 좀 떨어지지만 터지면 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 클로즈 프라잉 아닐까. 충분히 그러니까 근데 암말에 이제 뭐 기회를는 좀 줄겠지만 암말에 급이 좀만 올라간다면 그 어느 정도 그 매니피의 어떤 그 독주의 약간의 도전까지 모르지 약간의 어떤 제동을 거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과 제동의 차이를 아니 뭐예요? 도전은 치고 올라가고 제동은 그냥 치고 올라가지만 또 이제 뒷대 잡고 그냥 막 교배료는 얼마나 차이 나요? 지금 컬러즈 플라잉이랑 매니피랑 둘 다 무상 교배잖아요. 아니 매니피는 아 매니피 풀렸나? 그러니까 일정 두수는 그 무상으로 해주지만 그 넘어가면 아, 그 이외에는 천만 원인가 말로 천오십만 원. 천오십만 원. 올해. 아, 근데 이제 컬러즈 플라잉 지금 2-300 정도 안 되나? 컬러즈 플라잉도 이제 좋은 시수 말이고 좋은 활약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해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저기 우리나라 경주마 출신 시수 말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경부대로 같은 경우 저는 매니피에 못지않게 충분한 훌륭한 시스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매니피 쪽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뭐 에이스 갤러퍼도 있고 저기 뭐야 연승대로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자만 지금 나오지 않나요? 아니 안 나오지. 내년에 첫 자마가 태어나지. 교과했으면 이제 태어나 내년에 태어나지. 뱃속에 나왔긴 했겠네요. 뱃속에 나. 뱃속에 있어요? 아직 뱃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생산 농가가 제대로 크려고 그러면 매니피의 자마 경부대로의 또 자마가 나오고 또 그 자마가 나와야 그래야 이 한국 경마 생산도 살고 또 경마도 사니까. 근데 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다음 게 그거긴 한데 경부대로 그 그랑프리 우승하고 나서 마주한테 마주님께 정강 마주님께 생산시장으로서의 활류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어요. 근데 일단은 매우 이제 긍정적이시긴 하나 지금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생산 지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암말을 누가 어떤 암말을 투자를 안 하잖아요. 도전을 잘 안 하시니까 하죠. 거기다가 또 지금 또 뭐 산지 통합되면서 외산만 들어오면 과연 경부대로에게 얼마나 기회가 주어질까에 대한 뭐 불확실성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은퇴를 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좀 꺼리는 건 아닌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생산으로 환류를 자연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도리가 뭐 매니피 일족 뭐 얘기했잖아. 그렇게 될까 걱정스럽다. 근데 나는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 매니피 혼자 그 물론 매니피가 이제 시스템 활동할 때까지는 걔가 고군분투해가지고 자마자 많이 남기겠지만 거기서 끝이야. 매니피 은퇴하면 매니피 자마들이 그 계속 이어갈 것 같아? 못 이어간다고. 그걸 바꿔야 왜 되잖아. 못 이어가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국산만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외산만 외국 수입해온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활용이 안 되잖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몇 두는 그렇지 시스만 나가겠지. 근데 결국 남기는 자마는 기껏해야 12 이하 자마를 남기 경부대로 많이 은퇴해서 시승한다 그러면 1년에 12 자마 남길 수 있을까? 만만치 않거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매니피가 번성해도 딱 1대로 끝나고 2대 3대 이어가는 거는 그냥 그 옛날 다함께처럼 뭐 트리플 캐논 그래서 뭐 텍스트북 이런 식으로 한 몇 두가 이어가다가 끝나겠지. 그렇죠. 계속 이어가야 사실 되는 거거든. 계속 이어가야지. 번성은 힘들 것이다. 이건 누가 막나 이거 일단 뭔가 이제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동을 거는 이는 나타났으나 매니피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다 한동안은 뭐 계속될 어쩔 수 것이다. 맞아. 그리고 이건 논외 질문인데 시수말 정보 어디서 봐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는 사이트 가면은 어느 목장에 무슨 시수말 쭉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아름아름 알아야 돼요? 목장 관계자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사나 어떤 정보? 시수말 교배료 정보. 아 그거는 교배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왜 안 나? 2년 전에 그 제주 갔을 때 그 가을에 가가지고
목장 몇 군 다니면서 교배로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잘 안 가르쳐 준다. 아니 이거 왜 그걸 비밀로 해? 그거 딱 내가 만약에 목장을 하고 기분 좋으면 퉁 쳐주시나 보다. 아니 근데 나 같으면 내가 목장을 하고 시스마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교배로를 그 뭐 홈페이지를 만들든 뭐 하든 딱 공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왜 그걸 원래 이런 거 원래 생산자표에서 해야 돼. 생산자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교배 관련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곳이 굉장히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했지만 2년 전에 그 목장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주협회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마주협회 차원에서 그 시스마 교배로 쫙 그걸 리스트 뽑아가지고 오너스립에다가 실차 교배로 쭉 나오는 거 우리나라 시스마. 근데 그게 결국은 꽝 나죠. 왜냐면 전부 다 다니기도 그때 시간이 없었지만 얘기 잘 안 해주거든. 그리고 그때 11월 달이었을 건데 그때쯤은 내년도 교배를 다 계획이 남았었는데 그 계획도 잘 안 잡혀 있는 데가 많아. 마사회 생산 담당하는 쪽에서 도대체 뭐 해요? 혈통 사이트에서 도대체 뭐 하고? 근데 그거는 마사회에서 할 게 아니라 생산자 쪽에서 공개를 해야 되나? 그래, 그렇지. 그냥 지들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산자 협회에서 그걸 해서 저 자료를 마사회에 넘겨주면 공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넘어오질 않으니까. 취업하는 데가 없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마타하리님이 말한 대로 JB 그러니까 각 목장에서 교배를 지금 다 다 발표한다고. 그럼 그거 다 받아갖고 JBS 거기서 그냥 딱 교배를 얼마 딱 그래서 어떠한 조건 뭐 수태 조건 뭐 출산 조건 뭐 아니면 뭐 안 말라오면 반에 칼인 무조건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말 반에 칼인? 그런 조건도 있어. 정말 있어. 아, 왜 내가 서럽지? 아무튼 자, 뾰로롱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매니피와 함께해서 우리 교배 시장의 문제점까지도 짚고 갔네요. 내년에는 좀 뭔가 조금은 달라지는 계속 생산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산 측도 좀 개선해야 될 분도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좀 어떻게 한 단계 나갔으면 그러니까 하는 바람. 인식이 개선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산 시순말도 외산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그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체계화? 맞아. 아니 좀 공개가 되고 좀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생산 목장 이미지가 다인 것 같아서 좀, 예, 사이트도 좀 활성화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다면, 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할 걸 그랬나봐요. 잠깐, 다섯 글자 안 해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기 써놨거든. 매니페이 혈통 전쟁. 뜨거운 씨앗. 뜨거운 씨앗? 네. 뭔가 약간 부끄럽네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넘어가자. 발그레해져. 수습이 안 된대. 어쨌든, 괜찮았어요. 다음 것도 생각해 주세요. 네네.